자, 이제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네요. 첫 번째, 양심의 자유. 자, 양심에 대해서는 선과 악, 판단에 관한 윤리적 결정이라고 정의를 내리기도 하는데요. 자, 우리 헌법재판소는 양심을 어떻게 정의 내렸냐? 자, 헌법이 보호가 하고자 하는 양심은 어떤 일에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 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한다. 내적 확신을 말하죠. 자, 이렇게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를 말하므로 진지하지 못한 의심 이런 건 양심이 되지 못하고요. 자,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니까 선과 악에 대한 윤리적 결정을 의미한다. 자, 이런 양심이 국가로부터 양심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국가로부터 간섭과 방해를 받지 않는 것. 자, 그런 게 양심의 자유죠. 자, 이렇게 양심을 보호함으로써 개인은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받는 기능이 있죠. 그래서 양심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성 유지와 개인의 자유로운 인격 발현을 위해 개인의 윤리적 정체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자, 이렇게 양심 형성을 보호해 줌으로써 개인이 윤리적 정체성 보장을 받는 기능을 한다. 자, 다음. 자, 양심의 자유의 그 제한과 한계인데요. 자, 양심의 자유는요. 양심 형성의 자유와 양심 실현의 자유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자, 이렇게 나누고 양심 실현의 자유는 양심 표명의 자유와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 그리고 자기에 의한 양심 실현의 자유를 이렇게 나눌 수 있죠. 자, 양심 형성의 자유나 양심 결정의 자유는 이게 제 내면의 면모를 누른 한 밖으로 외부로 나오지 않는 한 이건 제한할 수가 없어요. 제한할 수가 없다. 제한이 불가능하다. 외부에 나오지 않고 내부에 머무르는 한 내심에 이렇게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다. 자, 양심 형성의 자유랑 양심 결정의 자유. 자, 내부에 머무르면 알 수가 없죠. 밖에서. 네, 밖, 알 수가 없어요. 따라서 요거는 내심에 머무르면 절대적 자유다. 자, 절대적 자유라는 건요. 법률로 써도 제한할 수 없다는 거예요. 제한할 수 없다. 자, 다만, 양심 실현의 자유는요. 상대적 자유라고 하죠. 자, 형성과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자유고, 실현의 자유는 외부로 나오는 거니까. 자, 이거는 상대적 자유다. 자, 상대적 자유는 제한이 가능하다. 자, 이렇게 형성의 자유와 결정의 자유와 이렇게 이런 차이가 있죠. 실현의 자유는. 자, 양심 실현은 부작위에 의해서도 가능한가? 이렇게 부작위 또 포함된다고 보고 있죠. 자,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도 가능하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집총 거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 있죠. 자, 집총 거부도 결국은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양심에 반하는 행동을 강요받지 아니할 그런 자유죠. 이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 자유는 이 집중 거부도 있고 사죄 광고 이런 거 있죠. 네, 사죄 광고 나는 사과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강제로 이렇게 사죄 시키는 거 이런 것도 다 부작위에 의한 양심 실현 자유에 포함된다. 따라서 양심 실현은 적극적 자기뿐만 아니라 소극적 부작위에 의해서도 이렇게 실현이 가능하다. 자, 다음 양심적 병역 거부 나왔네요. 집총 거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양심을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의무가 있는지. 자, 앞에서 봤듯이 양심이란 게, 자, 결국은 내적 확신이죠. 내적 확신. 자, 마음 진지한,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라고 정의 내렸잖아요. 자,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에 대한, 그렇게 행동하지 않고서는 내 인격이 무너지고 말 것이라는, 마음속 그 내면에 강하고 강력하고 진지한 소리다. 그래서 그 진지성,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부에 머무르다, 외부에서 알 수가 없는 거죠? 그게 양심으로 형성이 됐는지, 얼마나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본인 스스로, 그게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다. 정말 진지한 것이다. 라고, 외부를 표명해야 증명할 의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자, 이렇게, 내적 확신, 신념이 양심으로 형성된 이상,
그 내용 여하를 떠나서 자 그것이 이제 타당한가 도덕적인가 이런 거 다 따지지 않죠. 양심은 양심의 자유에 보호되는 양심이 될 수 있다. 자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보호받는 이 양심으로 인정할 것인지 이것은 자, 그것이 깊고 확고하며 자, 진실된 것인지 여부에 따르게 된다. 따라서 요 양심적 병역 거부를 주장하는 사람 스스로 자신의 양심을 이제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 자 이렇게 내부에 머무르나 알 수가 없죠. 밖에서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자기가 이제 양심 이런 양심을 가지고 있다 주장하는 사람이 요거 외부로 표명하여 증명할 최소한의 의무를 진다고 봤어요. 자 앞에서 봤듯이 방금 자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 자, 양심은 옳고 그름에 관한 이제 지극히 주관적인 판단이죠. 내면적인 윤리적 결정 판단이라고 보죠. 같이 판단을 하는 걸로서 개인마다 이제 생각, 사상 이런 거에 다 다르게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도덕적인가 법질서에 부합되는가 자, 그런 건 상관없다. 그런 거 상관없이 양심의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 법질서랑 도덕률과 일치해야 되는가 이런 건 이제 상관이 없다는 거죠. 이성적인가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이런 거에 관련 없이 지극히 주관적으로 양심이 이제 형성될 수 있다. 양심은 그래서 대상, 내용, 동기에 의해 판단될 수 없으며 그 결정이 이성적, 합리적인가, 타당한가, 법질서나 도덕률 사회 규범이 일치하는가 이런 관점은 양심의 존재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수 없다. 자, 잘 봐주시고요. 자, 그래서 자 앞에서 봤듯이 자 이렇게 법질서와 사회 규범 도덕률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주로 이제 양심 문제가 되겠죠. 양심 자유 침해하느냐 아니냐. 자,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도 그랬고요. 그래서 다수자의 양심보다는 이제 주로 이제 소수자의 양심이 양심의 자유 침해 문제로 많이 거론이 되죠. 주로 헌법이 보호하는 양심은 그래서 소수자의 양심이 되기 마련이다. 다음, 정당 후보자 지지 반대 글 게시 행위가 반대 지지하냐? 후보자 지지 반대 글 게시 행위가 양심이나 사생활의 비밀의 보호 영역에 속하는지? 자, 이건 속하지 않다고 봐야겠죠. 자, 사생활 같은 경우에는 지지 반대 글을 이제 대외적으로 표명한 거죠. 해명한 거랑 비슷하게 앞에서 봤던 대외적으로 해명한 행위랑 비슷하게 지지 반대 글을 이제 게시하는 거니까 외부로. 자, 이거는 사적인 생활과는 관련이 없다. 사생활 영역에 포함되지 않고요. 자, 양심이란 거는 이제 윤리적 가치 판단이라고 했죠. 근데 이거는 단순하게 이게 후보자 지지 반대한다라는 사실에 대한 표명 행위니까 이건 양심, 이것도 양심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요거는 글 게시하는 거는 당연히 글 게시하는 거는 이제 표현의 자유에 속하겠죠.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 제한받는 기업권에서 표현의 자유가 되는 것이고요. 자, 인터넷 언론사에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해 지지 반대 글 게시하는 거, 자 요거는 양심이나 사생활 요 영역에 속한 거 아니고요. 제한되는 건 표현의 자유다. 대체 복무제 규정하지 않은 자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이게 바로 그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 사건이었죠. 자 대체 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어요. 옛날 병역법에서는 자 이렇게 병역 종류 조항인데 이게 병역의 종류를 현역, 예비역, 보충역, 병역 준비역, 전시 근로역 이렇게 다섯 가지만 인정하고. 자, 이게 여호와 증인처럼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역 이런 걸 이제 규정하지 않아서 자, 나머지 이 병역 종류들은요 자, 군사 훈련을 받아야 돼요. 총을 들고 자, 그러다 보니 이거 거부를 하게 됐죠. 병역 거부를 입영을 기피하게 됐다. 자, 따라서 대체 복무 원하는 사람 여호와의 증인 같은 사람은 다 양심을 꺾을 것인가 아니면 자, 병역 종료, 입영을 기피해서 처벌을 받을 것인가, 형사 처벌을 받을 것인가. 둘 중에 양자 택임만 하게 될수 있겠죠. 자, 너무 가혹했다. 양심을 꺾어서 군대를 가던가, 군사훈련을 받거나, 아니면 양심을 지켜서 이제 감옥에 가거나, 둘 중에 형사 처벌을 받아서 감옥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 선택하게 하는 건 인간의 존엄성, 가치를 생각했을 때 너무 과도한 제한이다. 양심의 자유에 대한.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보게 된 거예요. 자, 계속 옛날부터는 쭉, 자, 우리 국방 안전을 위해서는, 국가 안전을 위해서, 자, 국방 소홀히 할수 없으니까, 그런 이유로 계속 합헌 나오다가 아주 기념비적으로 이제 판례가 변경된 거죠, 이거. 양심자를 침해한다. 따라서 지금은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어 있죠. 자,
자, 이렇게 대체범죄 규정하지 아니야. 자, 병역 종류 조항. 병역 종류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자, 이게 비교할게. 병역 종류 조항과 병역 처벌 조항이죠. 이렇게 병역 종류 조항은 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 봤고요. 자, 처벌 조항. 자, 처벌 조항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자, 병역 종류 조항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지 처벌 조항은 침해하는 게 아니다. 자,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자, 처벌 조항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지일부터 다음 각 호기에 지나도 입영하지 아니한 사람. 자, 이런 경우 이제 3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이렇게 처벌이 되어 있는데요. 정당한 사유 없이. 자, 이렇게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을 기피한 자 처벌하는 조항인데요. 자, 우리 판례는요.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아니한 병역 종류 조항 앞에 봤던 자, 이것의 입법상 불비. 자, 그리고 이 처벌 조항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자, 법원의 해석이 결합되어 발생한 문제일 뿐 처벌 조항 자체에서 비롯된 문제는 아니라고 봤어요. 자, 이렇게 돼 있죠. 정당한 사유 없이 이제 입영하지 않으면 이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잖아요. 이 정당한 사유에 양심에 따른 이제 병역 거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본 거예요. 정당한 사유.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게 징역에 처한다. 라고 그렇게 법원이 해석해 왔죠. 자, 그렇게 해석해 온 법원이 문제일 뿐 이 조항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고 본 거예요. 헌법재판소는. 따라서 이 처벌 조항 자체는 양심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자, 이렇게 병역 종류 조항이랑 그래서 잘 구별을 해셔야겠죠? 처벌 조항으로 이게 함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잘 봐주셔야 돼요. 네, 다음 이제 종교의 자유네요. 자, 종교는 이제 신앙의 자유를, 신앙의 자유도 의미해서 신앙의 자유. 종교 전파의 자유가, 네, 종교 전파의 자유,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의 자유,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뿐만 아니라 성교의 자유, 종교 전파의 자유도 포함하죠. 종교적 행위의 자유, 종교 집회 결사의 자유, 이것도 다 포함된다. 종교 전파의 자유에 임의의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권리가 포함되느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는데요. 자, 이 사건에서 임의의 장소는 이제 아프가니스탄이었어요. 네. 아주 위험한 동네에 가서 이제 선교를 하려고 했어요. 이거 국가에서 막았죠. 그래서 못 가게. 너무 위험하니까. 국민의 생명, 신체 보호하기 위해서 그랬다. 자, 따라서 이 종교 전파의 자유에는 임의의 장소, 본인이 원하는 장소에서 자유롭게 행사할 자유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선택한 임의 장소 이를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거기까지 보장된다고 할 수는 없다. 자, 이렇게 종교 자유를 가진다고 되어 있는데, 요 종교의 자유에는 종교 전파의 자유, 성교의 자유도 포함된다. 다만, 이렇게 임의의 장소에서 성교할 자유, 이런 건 이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봤던 요 성교의 자유에 자, 타종교를 비판하고 자, 개종을 권고할 요 자유도 포함되느냐? 자, 포함된다고 봤죠. 성교할 때 타 종교에 대한 좀 비판 할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개종 권고 많이 하죠. 이거 다 포함된다. 자, 종교의 자유에는 성교의 자유도 그래서 포함되고 성교의 자유에는 다 종교 비판하거나 자, 개종 권고한 건 포함된다. 자, 종교 시설 건축 책임만 종교 시설에 대한 건축 책임만 자, 부담금 면제하는 거 이거 면제해달라고 한 거죠. 근데 종교 분리 원칙에 위배된다고 봤어요. 이거 종교 시설만 부담금 면제한다면 종교 분리 자,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라는 게 이제 종교 분리 원칙이죠. 자, 국교 부인. 자, 국교도 인정하지 않고. 자, 정치와 이제 종교가 이제 분리되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생기겠죠. 자, 다양한 종교를 이제 보장해 줘야 되는데, 이게 정치와 부합된 이 종교만 계속 이제 보장해 줄 거 아니에요. 이렇게 건축에 부담금 면제해 준다든지 이제 세금 면제해 준다든지 다양한 혜택을 주면서 타 종교와 차별을 할 수 있다. 자, 그러다 보니 이 종교 분리 위배의 원칙을 우리 헌법이 두고 있죠. 따라서 이 종교 시설의 건축 행위, 이 행위에만 부담금 면제 같은 혜택을 준다면, 자, 이러면 이제 종교를 지어나요, 종교를 승인하거나 자, 우대하는 것으로 비칠 소지가 있다. 따라서 이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자, 국교 금지, 자, 종교 분리에 위배될 수 있다. 자, 미결 수용자, 아직 확정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지 않은 자죠. 자, 미결 수용자가 종교 행사 참석 불허한 거. 자, 이거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아직 유죄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으니까, 자,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서 무죄를 추정해 줘야겠죠. 자, 그렇다면, 자, 일반적인 수용자, 네, 유죄 판결 확정나 수용자보다는 좀 기본권을 덜 침해해야 돼요. 네, 구속의 이유가 있어서 수용하고 있더라도, 자, 수형자에 비해서는
좀덜 침해해야 되는데, 수용자는 이제 종교에다 참석하게 하면서 밀결 수용자 못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거는 이제 최소 침해성 원칙 위반됐다 본 거죠. 자, 수용자 중 미결 수용자에 대해 자, 일률적으로 종교 행사에 참석을 불허한 거. 자, 이거는 종교 자유를 나머지 수용자의 종교자도 엄격하게 제한한 것으로 자, 미결 수용자의 교육을 덜 침해한 수단의 존재에 불구하고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아니하였는 바 종교 자유를 침해한다. 그렇죠? 뭐 공범이랑 이렇게 모색해서 증거 인멸 시도할 것 같으면 이제 따로따로 분리해서 종교 자유 참석하게 되죠. 자, 그런 덜 침해하는 수단도 있었고요. 일반적인 수용자보다는 덜 침해해야 된다, 기본권을. 자, 그런 이유에서 이건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다음. 자, 이제 언론 출판의 자유네요. 자, 언론 출판의 자유는 우리가 이제 흔히 이제 표현의 자유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표현의 자유다. 자,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자유롭게 표명할 자유, 전달할 자유, 이런 것들 언론 출판의 자유라고 하죠. 자, 들어가 볼까요? 자, 280번. 자, 음란 표현이 언론 출판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하는가? 자, 과거에는요, 음란 표현은 이제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제, 그런데 이제 헌법재판소가 이제 정례를 변경해서 자, 음란 표현도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봤죠. 보호 영역에 속한다. 자, 표현의 자유, 보호 영역에 속한다고 해야 표현의 자유, 이제 기본권을 더 넓게 보장하게 되는 거죠. 자, 음란 표현도 요, 표현의 자유 기본권 영역에 들어온다고 해야 기본권 제한을 받는 대안 이제 심사를 할수 있는 거죠. 자, 언론의 자유 같은 경우에는 명확성의 원칙이나 뭐 검열 금지 원칙 이런 게 적용되는 거고요. 37조 2항에 따른 또 기본권 제한의 원칙, 자, 비례 원칙 이런 것도 제한받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이제 음란 표현도 자, 표현의 자유에 속하게 돼서 뭐 제한의 심사 기준 이런 걸다 통해서 표현의 자유에 대해서 이제 보장해 두어야 되냐 마냐 이제 심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음란의 표현도 그래서 우리는 기본권을 넓게 보장하기 위해서 언론 출판 자유의 보호영역에 내에 있다. 자, 이렇게 헌법재판소가 이제 결정을 변경해서 인정했다. 자, 익명 표현의 자유. 자, 앞에서도 몇번 나왔었는데요. 자, 익명 표현의 자유. 본인의 이제 인적 사항을 이제 알리지 않고 표현할 자유도 당연히 이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봤죠. 자, 자유로운 표명과 전파의 자유에는 자신의 신원을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는 채 익명 또는 가명으로 사상이나 견해를 표명하고 전파하자. 익명 표현의 자유도 보호영역에 속한다. 자, 그렇죠. 넓게 인정하기 위해서는 표현의 자유도 또 익명 표현의 자유도 포함된다고 봐야겠죠. 자, 선거 운동 기간 중 인터넷 언론사 자, 실명 확인 조치가 익명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침해한다고 봤죠. 자, 선거 운동 기간 중이면 우리 정치적 표현의 자유 엄청 난립하죠. 인터넷에서 열띠게 토론이 이뤄야 될 그런 시기예요. 핵심적인 기간이다. 자, 민주주의에 있어서 정치 표현이 자유롭게 형성되고 표명해야 될 핵심적인 기간이죠. 선거운동 기간이. 자, 그런 기간 중에 이렇게 실명 확인 조치를 하면 이제 표현하는 자유가 위축될 것이다. 많이 위축된다. 따라서 이럴 때는 이제 익명 표현 보장해 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본인 확인, 실명 확인 하도록 한건 그래서 익명 표현의 자유 침해한다. 침해한다고 봤고요. 익명표현의 자유. 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도 이거 다 침해한다고 봤죠. 앞에서. 자, 정보공개청구권. 이제 알 권리가 나오네요. 자, 알 권리. 정보공개청구권은 알 권리의 당연한 내용이죠. 정보공개청구권은. 자, 표현의 자유는요. 자, 표현의 자유 하려면 뭔가 알아야겠죠. 자, 아는 만큼 보인다고. 자, 뭘 알아야 이제 제대로 표현할 거 아니에요. 제대로 표현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된다. 자, 제대로 알려면 제대로 정보를 해야겠죠? 그 정보 접근을 해야 된다. 그 정보 접근에 관한 게 이제 알 권리고요. 자, 그중에서 이제 정보 공개 청구권이 이제 포함되는 거죠. 자, 알 만큼 보이는 거고, 보이는 만큼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정보 제대로 표현하려면 제대로 알아야 되고, 제대로 알려면 정보에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저기 나와 있죠? 그래서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면 제대로 알기 어렵고, 알지 못하면 제대로 표현하기 어렵다. 따라서 알 권리에는 이제 표현의 자유와 표리일체 관계 있죠, 이렇게.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표리일체 관계 있다. 자, 그러므로 이제 정보청구권은 당연히 이제 알 권리에 당연한 내용이 되는 것이다. 자, 공공기관의 보유 관련 정보는 원칙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어야 한다. 따라서. 자, 이렇게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는 표리 관계 있다. 이거 알려주시고요. 자, 공개청구권은 그래서 알 권리에 당연한 내용이 된다. 자, 앞에서 봤던 음낭은 표현물과 이제 저속 간의 물, 요 차이가 좀 봐야 돼요.
원래 저속관념은 자, 음란은 표현 영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가 이제 음란도 이제 표현의 자유 보호영에 들어왔고요. 자, 저속관념물 출판 금지가 자, 알 권리를 침해하느냐? 자, 이거 침해한다고 봤죠. 자, 옛날 그 판례에서 자, 음란한 간행물 부분은 자,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봤고요. 자, 저속한 간행물 부분은 명확성 원칙에 반하고 또한 요 출판의 자유, 성인의 알 권리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과거 심판 대상이 됐던 법률에 이제 음란 또는 저속한 간행물 요거 출판해가지고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 침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제 등록, 요 출판사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죠. 자, 음란한 부분에 대해서는요, 자, 법 집행자나 수범자, 수교자가 음란에 대해서 이제 많이 정의를 내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법원에서 뭐 성적 수치심을 해야 하는 자, 그런 행위를 이제 음란성이 있다고 봤죠. 자, 저속하는 건데, 그와보다 이제 음란보다 좀 덜한 성적 표현이지만, 뭐, 그리고 폭력, 적인 이런 행위 이런 거라고 했는데 좀 애매모호했어요. 너무 추상적이다. 저속하는. 따라서 이건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고 했고요. 자, 성인의 알 권리도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변호사 시험 성적을 자, 비공개하는 거. 자, 이것이 알 권리를 침해하느냐? 자, 침해한다고 봤죠. 이 앞에서 성적 비공개는 직업의 자유는 침해하지 않는다고 봤죠. 자, 이거 성적 비공개한다고 해서 자, 법조 직역에 종사하는 걸 막는 거 아니니까 직업의 자유는 이제 제한하는 게 아니다. 직업의 자유는 제한은 아니지만 이제 알 권리, 자, 알 권리를 침해한다고 봤죠. 이 합격자 성적 비공개하는 건데요. 자, 비공개하는 목적은 이제 뭐 로스쿨의 서열화, 뭐 가열 방지 이런 걸 때문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걸 비공개함으로써 학교가 이제 학교 네임밸류 있잖아. 네임밸류 때문에 그걸로 또 서열화가 된다고 해요. 우리 또 다들 이제 서울에 있는 노스쿨 가려고 하고 그러니까 야, 오히려 이게 수단이 잘안 됐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적합성이 그래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오히려 더 가열되고 하고 노스쿨을 또 서열화시켰다. 자, 그런 문제가 더 발생했어요. 그러니까 자, 이거는 비공개하면 안 된다. 변호사 시험 성적 비공개 규정은 알 권리를 침해한다.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반론 보도 청구권, 자, 액세스권이 나오네요. 액세스권이란 자, 언론 매체 접근 이용할 권리죠. 예, 언론 매체가 워낙 비대하다 보니까 자, 언론 권력이란 말도 있죠. 자, 언론이 완전 권력이 됐다. 권력 집단이 돼가지고 횡포가 너무 심해졌어요. 자, 그러다 보니 일반적인 개인 피해 많이 입죠. 잘못된 뉴스 같은 걸로, 기사 같은 걸로. 자, 그러다 보니 자, 우린 자, 개인이 이제 언론 매체에 접근 이용할 권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네, 도출된 게 XX권이죠. XX권. 자, 그중에 이제 반론 보도 청구, 자, 그리고 정정 보도 청구, 자, 추후 보도 청구, 이렇게 세 가지 있죠. 자, 반론 보도 청구는요, 자, 사실적 주장에 관한 언론 보도, 사실적 주장이에요. 언론 보도 등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자, 그 내용에 관한 본론 보도를 언론사에 청구할 수 있으며, 자, 언론사의 고의 과실, 위법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자, 그리고 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그 청구를 할수 있다. 자, 이렇게 사실적 주장에 관한 건 정정 보도랑 똑같고요.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 요하지 않는 건 이것도 정정 보도랑 똑같아요. 다만 이제 정정 보도 청구랑 다른 건 이거죠. 자, 반론 보도는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청구하는 거고요. 자, 정정 보도는 진실하지 아니함. 진실하지 아니한 경우 이걸 정정해 달라. 이걸 교정해 달라고 하는 거예요. 허위 보도에 대해서 진실함으로 진정하게 교정해달라. 이게 이제 정정보도 청구죠. 자, 요 부분에서만 차이가 있고, 정정보도도 이제 고의 과실이나 위법성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이건 똑같고요. 요 부분만 잘 구분해서 봐두시고요. 자, 다음. 자, 이중 미디어, 이중 매체 간 소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신문법 조항이 신문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자, 이거는 침해하지 않는다 말이에요. 옛날 좀 나왔던 그 신문법에 관한 판례죠. 지금은 이 조항들 다 삭제돼가지고, 네, 우리 잘 알죠? TV조선이나 JTBC 이런 거다 생겼잖아요, 이제. 자, 이중 매체가 원래 이것을 방송사업 못하게 한 거예요. 유수통신사나 신문사가. 자, 일간 신문의 지부의 주주가 유수통신법인의 주식, 네?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한 거. 유수통신이나 이제 방송사업도 막 못하게 했죠. 이중 매체가. 그래서 방송 사업도 못하게 해서 종합 편성 요게 못하게 했는데 이제 종편 생겼죠. 지금 이제 삭제됐다 이 조항들은 다.
자, 일간 신문의 지배 주주가 수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거. 자, 이건 이중 미디어 간 결합을 규제해서 자, 언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요한 한도 내의 제한이라고 봤어요. 자, 그래서 신문의 자유는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자, 과거에 제정된 법률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이중 미디어 간 결합을 규제해서 이제 또 신문사 거대한 또 언론이 또 힘이 또 막강해질 수 있으니까 방송사업까지 들어가면 다른 매체까지 들어가면 자, 그걸 막기 위해서 이중 미디어 간은 이제 소유 못하도록 한 건 합헌이었다. 다만 이제 같은 신문 매체에서는 복수 수요 금지한 거 요거는 이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했었어요. 자, 아무튼 이 다 요 규정도 이전에 최근 균형문제도 지금 다 이제 삭제돼서 이제 다 종편 방송 생기고 했죠. 자, 인터넷 언론사 설립 시 다섯 명 이상 고용하도록 한 거. 자, 이것이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가? 침해한다고 봤는데요. 자, 인터넷 신문의 언론으로서의 신뢰성 제고의 입법 목적이죠.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는 5명 이상의 취재, 편집 인력을 정식으로 고용하도록 강제하고 있어요. 자, 이를 확인을 위해 확인 조항, 국민연금도 이제 가입 사실 확인하는 것. 자, 이거는 이제 소규모 인터넷 신문이 언론 활동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결과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어요. 자, 헌법에 보면요. 헌법 21조 3항에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 자, 그리고 신문의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조항은 통신 방송의 설립에 자유를 보장하는 거예요. 다만, 이제 너무 난립할 수 있으니까 이제 그 시설 기준은 이런 걸 이제 법률로 정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최대한, 자, 그렇죠. 언론 설립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 줘야 되겠죠. 언론 설립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 보장하는 의미가 더 크다고 보면 돼요. 21조 3항의 이 조항은. 따라서 너무 5인 이상 고용하도록 한 거 의무적으로. 요새 이제 인터넷 언론사 되게 소규모도 많잖아요. 자, 그렇게 다양한 매체가 나와서 사상에 이제 논쟁, 경쟁을 하게 할 필요가 있죠. 언론 설립 자유 좀 더 넓게 보장해 주기 위해서는 너무 좀 과했다. 5인 이상을 강제하는 건, 고용하는 건. 따라서 요거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봤고요. 자, 헌법상 언론의 타인 명예, 자, 권리 침해 금지 조항이 표현의 자유, 이제 보유 영역을 설정한 것이냐? 아니죠. 네. 한번 봐볼까요? 21조 4항. 우리 앞에서 한번 봤었는데요. 자, 언론 출판은 타인의 명예나, 자, 권리, 또는 공중 도덕이나 사회 윤리를 침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는, 자, 표현의 자유의 내적인 한계를 규정한 것이다. 내적인 한계를 규정한 것이지 이게 보호 영역을 설정한 게 아니에요. 자, 우리는 지금까지 봤듯이 기본권은 최대한 넓게 인정해 주면서 헌법을 해석해야겠죠. 자,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표현의 자유 이런 걸 넓게 인정해 주려면 자, 이게 보호 영역을 설정한 게 아니라 내적인 한계였어. 제한 요건이다. 제한할 때 잘 봐라.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때 이런 목적을 가지고 제한할 수 있다. 타인의 명예나 이제 권리 이런 거를 침해하는 표현의 자유는 이제 제한할 수 있다는 거죠. 제한 요건으로 검토할 것이지 이게 보호 영역 설정한 게 아니라는 거죠. 보호 영역이 아니라면 밖에 있으면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언론 출판 자유 이제 사전 검열 금지라든지 이제 명확성 원칙 이런 게 적용되지 않잖아요. 앞에서 봤던 음란 표현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보호 영역에 들어온다.